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건강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철저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병들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광신도가 되어집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이기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종교 개혁입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사람의 말을 강조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강조하는 교황 같은 목사들로부터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성도, 교황 같은 성도들로부터 종교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이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고자 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9회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가 진실과 성실로도 48회나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말하자면 믿음은 진실과 성실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제국을 만든 자들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교만하여 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실된 말씀을 처음과 끝의 변함없이 성실히 믿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좋은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승리인지 나의 십자가인지 말씀대로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의 승리를 원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십자가를 원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보아야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진단이 오진을 막는 것입니다. 잘못된 치료를 막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잘못 반응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잘못 반응하게 되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목숨 걸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초된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뻔한 말씀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가 많아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